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말씀. 우리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치 않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 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아서 너무 기뻐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글과 예물을 보낸 것에 기뻐서 그 궁전의 모든 보화, 그 모든 것 소유를 다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 그것을 보고 간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몇이 그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보화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 자식도 그의 종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 질병에서 나와서 기뻐서 한 일인데 어찌 이와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는 말씀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확증이 되어지는 해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받은 이 기쁨은 어떤 기쁨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게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그 기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해야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것으로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자기에게 축하의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 그래서 너무 기쁘면 너무 고맙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보물창고에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그 모든 무기고와 이 모든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다 보여서 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자랑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이 되게 위험합니다. 자, 간증을 잘해야 돼요. 중요성이 뭐냐? 간증을 하되 누구만 높이는 간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하나님만 높이는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가 뭘 하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맛보게 하셨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이 참아서,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살게 되는 15년 동안에 그가 므낫세를 낳습니다. 덤으로 산 15년 동안에 낳은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느냐. 그는 그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행을 똑같이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어진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열왕기하 21장을 가보면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이다라고 나와요. 자, 12살이라는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왕위가 므낫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은 엑스트라 15년 중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엑스트라 15년을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덤으로 산 15년에 낳은 아들이 믿음의 아들을 낳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아들을 낳지 않냐고? 그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아주 하나님 앞에 패악한 그러한 일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에게 준 이 믿음의 삶을, 이 구원을 맛보는 삶을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자랑했던 그 심령, 교만한 심령으로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와 같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고 더 예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어진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예수 생명만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방종하기가 이를 데 없이 예수님은 찾아볼 수도 없게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짓고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우상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므낫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서 그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지금도 예수 믿고 지금도 교회 나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오직 영에 대해서 산 자로 예수 생명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지게 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자, 므낫세가 이와 같이 악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악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또 똑같이 그 악행을 하도록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모든 걸 빼앗긴 것이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그 바벨론이 어떤 자인가 17장과 18장에 말합니다. 그 음녀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라.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에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은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을 말하고 열 뿔은 그들의 능력을 말하지만 이것이 교회로 말하면 일곱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갖게 된 권세를 말한다. 그런데 그 머리가 그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요 뿔이다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한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에게 영혼들이 미혹되어져서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궁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의 보배, 그 십자가 사랑의 보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내 심령은 공고하고 내 심령은 메마르고 내 심령은 생명이 없고 내 심령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것,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내 생명, 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그것을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아진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 진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돼지에게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 심령을 찢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개와 이 돼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어떤 자들에게 20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저들에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가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세상의 법에 얽매이고 세상에 주어진 내 상황 속에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얽매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시 짝하고 세상에 다시 더럽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 그 길에 다시 돌아서서 죄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죄에서 떠나고 육신의 사람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를 다시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돼지와 같이 씻었다가 회개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더러운 구덩이가 어디예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라고 파놓은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죄악의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구덩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누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예요. 바로 음녀.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군병으로 가장한 거짓 사도들 그런 자들과 다시 짝하고 그런 자들에게 다시 연합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 귀신이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내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가 피타를 따라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되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영은 어디에게 들어간다? 돼지에게 들어간다.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한다. 더 형편이 나빠지게 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 세상의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 세상 교훈, 세상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와 같이 된 자들은 다 빠져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육에 대해서 나는 낮아진 자, 죽어진 자가 돼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치 말아야 합니다. 간증이 내 믿음을 자랑하고 어떤 내 사역을 자랑하면 안 돼요. 간증은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간증이 제대로 된 간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간증한 이후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간증을 신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에서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아 간증을 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난 간증 안 할래 라고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절대로 내 자랑이나 교만이나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 자랑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신지 이와 같이 이렇게 다 빼앗기게 될 것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훗날 고레스 왕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중건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그 성전에 빼앗아온 모든 보화들을 다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일이 있기 전에 나팔절이 있어서 나팔을 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그분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팔을 붑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어질 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바벨론에 빼앗겼던 금은보화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서 정말 내 안에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그곳,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 어떠한 사역을 했든 어떠한 능력이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심령, 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잠겨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든 어떤 은사를 주셨든 어떤 사역의 역사가 내게 있었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종들이 나아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 상전을 섬기게 한 그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은 주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고 주께서 그 사역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고 머리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는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전이 먹을 식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절대로 내가 은혜 받았어도 교만해지거나 자랑하는 심령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면 안 된다? 개나 돼지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도 될 자인가 아닌 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개요 돼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 주었다가는 그가 우리를 나중에 물어뜯고 우리를 심령을 찢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침공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결단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은혜는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정말 나만이 아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소개는 하지만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내 안에서 정말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더 견고해져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빼앗기지 않냐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십자가를 짊어진 믿음일 때에만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